부릉부릉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이 빙하 탐험선만 있으면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언덕길도 내리막길도 슝슝. 그나저나 빨리 타요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우와, 정말 눈이 많이 쌓였어. 하지만 이 빙하 탐험선으로 전부 뚫어버리겠다. 오, 한참을 눈 속에서 달려왔는데 타요들은 보이지 않는군. 근데 이런 눈 속에 계속 파묻혀 있다가는 얼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야.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어. 오! 잠깐! 저기 타요들이 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발견했다! 이봐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 옥터넛 바나클 대장이 너희들을 구조해주러 왔으니까 말이지! 이제 모두 이 빙하 탐험선을 타고 이곳을 탈출하자고! 자, 그럼 이제 한 대씩 이 트렁크 위에 올라타세요! 오케이! 이로써 타요 구출 작전 끝! 이제 크리스마스가 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선물 기계가 멈춰버렸어.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슬픈 소식이구만. 근데 도대체 왜 멈춘 건지... 악마 대장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산타 마을의 눈을 모두 녹여 없애버렸어. 선물을 만들어내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 기계는 눈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데... 어참, 정말 큰일이구만. 이대로라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다시 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물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 뽀로로 왔구나. 어서 와라 얘들아. 뽀로로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나도 데려가줘. 산타 할아버지. 근데 산타 마을에 왜 눈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눈 되게 많았는데. 아마도 악마 대장 녀석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전부 녹여버린 것 같구나. 참. 그럼 설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크롱? 안 돼요! 크리스마스 선물 꼭 받고 싶어요! 진짜 안 돼요!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으려고 매일 착한 일 두 개씩 하고 있는데... 꿀벌님, 빨리 눈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절대 녹지 않는 마법의 눈을 만들어야 해요! 진짜 악마 대장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 틀렸어! 망했다고! 세상에 녹지 않는 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녹지 않는 눈이라. 그래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산타 마을의 선물 기계도 다시 돌릴 수 있을 텐데. 허참. 여러분, 짜잔! 그래서 제가 녹지 않는 눈을 준비해 왔습니다. 롯데마트에 토이저러스 놀러 갔다가 발견한 대박 아이템, 하늘에서 따온 스노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녹지 않는 눈으로 산타 마을의 눈을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녹지 않는 눈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루돌프로 한번 눈이를 달려보겠습니다. 오! 루돌프가 안에 막 푹 들어가는 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해요. 와, 눈이다 눈. 날 눈사람으로 만들어라 크롱. 자, 그럼 이번엔 크롱이를 눈사람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 이거 눈사람 아닌데. 이거 만두잖아, 만두. 만두는 만두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눈사람을 만들어서 산타 마을을 꾸며줄게요. 이렇게 틀을 이용해서 눈사람을 만들면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 이제부터 산타 마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 이건 눈사람 아닌가? 영원히 녹지 않는 눈사람이라. 녹지 않는 눈 덕분에 산타 마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 근데 이 선물 기계를 움직이려면 눈덩이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와서 만들어주세요. 크리스마스까지는 네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눈덩이야 생겨라. 이 정도 눈덩이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선물 만들어 가야지. 선물을 만듭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루돌프도 고고. 이렇게 해서 산타 마을은 다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근데 저기 눈이 좀 남았는데 저건 안 쓰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남은 눈으로는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어서 호비를 눈사람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우, 지난번 미라이어서 이번엔 눈사람인가? 믿겨라! 호비 눈사람 등장이요! 저건 아무리 봐도 눈사람이 아니라 만두 같은데? 으, 저 녀석들! 다시 눈을 만들어버렸잖아! 내일 밤에 몰래 와서 다시 다 망가뜨려버릴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건 절대 못 받게 할 거야! 눈이 없으니까 산타 마을도 지지군 듯이 조용하구만. 이로써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사라졌다. 으잉! 저게 뭐야? 어째서 선물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으잇! 바로 저 눈덩이 때문이구만. 이 녀석들 언제 또 눈덩이를 만들어놨지? 보아하니 전설의 녹지 않는 눈 같은데. 이 악마 지팡이로 다 흡수해버리겠다. 악마 지팡이여, 흡수하라.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을 생각 따위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산타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밤새 눈덩이들이 또 사라졌다고요. 이건 분명히 또 악마 대장의 지심이 틀림없다고요. 진짜 악마 대장, 밉다 미워. 오, 이걸 어쩐다. 녹지 않은 눈마저 다 없애버리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물 기계를 다시 움직여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꼬마 요정이 우는 목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렸다고. 뽀로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눈이 또 사라졌다고. 도저히 못 찾겠다 크롱. 악마 대장, 나 크롱이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자. 너의 나쁜 행동을 나 크롱이가 따끔하게 고쳐주겠다 크롱. 악마 대장, 긴장해라. 우리 크롱이 싸움 엄청 잘하거든. 나도 크롱이가 좀 무서운데 악마 대장, 넌 진짜 잘못 걸린 거다. 혼내줄 거다 크롱. 혼내줄 거라고. 난 악마 대장이 밥 먹다가 체했으면 좋겠어. 난 말이지 악마 대장이 맨날 맨날 설사똥만 쌌으면 좋겠어. 난 악마 대장이 자기 방구 냄새 맡고서 쓰러졌으면 좋겠어. 요정들,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나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전 그럼 나쁜 말 취소할게요. 취소. 나도 취소, 취소합니다. 여기도 취소한 게 추가합니다. 오, 이거 참, 악마 대장 때문에 요정들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에디야, 말해줘. 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단 말이야. 현기증 날 것 같아. 빨리 말해줘. 내가 알기로 악마대장은 눈을 엄청 싫어해. 그래서 산타 마을 입구에 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스노우 몬스터들을 세워두면 악마대장도 무서워서 산타 마을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스노우 몬스터들도 이미 악마대장이 녹여버렸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녹지 않은 눈으로 스노우 몬스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크롱? 오! 저게 뭐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 저건 전설 속의 스노우 몬스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스노우 몬스터입니다. 그럼 제가 악마대장이 오기 전에 빨리 스노우 몬스터를 만들어서 산타 마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커다란 외눈박이 몬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커다란 얼굴부터 만들고 그 다음엔 큰 입을 만들어 줄게요. 입 다음엔 외눈박이 눈 아래 눈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기만 하면 외눈박이 몬스터 완성! 우와, 짱입니다, 크롱! 전 이 커다란 입이 마음에 드네요, 크롱! 그럼 다음 몬스터를 만들어야 하니 크롱이를 잠시 꺼내두고 이번에는 똥 모양 스노우 몬스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똥 모양 몬스터도 완성! 외눈박이 옆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이건 문어 몬스터, 나비 모양 몬스터까지 완성했습니다. 우와, 스노우 몬스터 짱이다, 크롱! 우와, 움직이진 않지만 보기만 해도 악마 대장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어요. 완전 신기해요. 이봐, 우린 살아 움직인다고. 이래봬도 우린 악마를 물리치는 스노우 몬스터라고. 우와, 스노우 몬스터 대단해. 악마대장이 쳐들어와도 문제 없겠어.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전 크리스마스가 이대로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스노우 몬스터들이 있는 한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이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지 이 녀석들은? 설마 전설 속에 등장하는 스노우 몬스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스노우 몬스터를 데려다 놓다니. 그래도 저기는 길이 있구만. 저 길로 들어가야겠구만. 이봐, 악마 대장, 그만 돌아가라고. 네가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해도 우리 스노우 몬스터들이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고. 넌 그냥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으라고. 이번 작전은 실패구만. 이 스노우 몬스터 녀석들, 오늘은 일단 돌아가주마. 다음번에 두고 보자. 스노우 몬스터들의 활약 덕분에 악마대장도 물리치고 산타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이제 안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럼 12월 25일 날 제가 만든 선물을 꼭 받아보세요. 분명 멋진 선물이 배달될 거예요.